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숙박도 무료이고 월 30만원씩 연수비 지원도 해주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시골살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요즘 한 달 살아보기가 유행이잖아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 아니면 어디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등 많은 살아보기 체험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은퇴 후에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청년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 분들께 딱 좋은 맞춤형 살아보기 체험이 올해에도 시작이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2023년 예비 귀농귀촌인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인에게 농촌에 직접 살아보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임시주거 및 월 30만원의 교육연수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먼저 살아볼 수 있고 농촌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첫 지역의 모집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린대로라는 통합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면서 신청 방법을 잘 못 찾아서 당황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에서 그린대로를 검색해 주시고요. 그린대로 홈페이지 접속을 해 주시고요. 메인 화면에서 살아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작년에 모집했던 지역까지 전체가 다 나오게 되는데 예약 현황 선택에서 모집 중을 선택해 주시면 현재 모집 중인 곳만 선별해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 현포마을에서 모집을 받고 있는데요. 모집 공고를 클릭해 주시면 마을 정보와 프로그램 숙박 정보 등이 나오는데 잠시 살펴볼게요. 모집 유형은 귀촌형이고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2월 19일 입주를 하고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 달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보시면 요일별로 어떤 체험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각 주마다 자유시간이 하루 주어져 있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빈집이라든지 땅이 나온 곳이 있는지 이렇게 귀촌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 정보를 보시면 묵게 될 객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원룸 형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체험을 하고자 하실 분들은 객실 선택을 눌러서 객실을 하나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객실은 운영자가 직접 지정해 드리기 때문에 선택하신 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신청하실 때는 꼭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귀농귀촌 하기 전에 희망지역에서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 체험들을 미리 해볼 수 있고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도 살펴볼 수 있고 거기다 숙박도 무료이고 월 30만원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신청하시는 다른 참가자분들끼리도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시면서 좋은 정보도 얻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얼마 전에 울릉도에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다고 방송을 통해서 울릉도가 소개된 적이 있어서 울릉도가 지금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혹시나 울릉도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다양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첫 지역을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지역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